네, 안녕하세요. 칩시크즈 오키돌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진로치에서 나온 F14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본 마우스는 라이테이크.com에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이고요. 2.4GHz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하고 끊김없이 30m 반경 이내에서 무선 마우스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보시다시피 누르는 버튼이 7개가 달려있고 아래쪽에 밑면에 그리고 스위치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9개의 그 버튼과 스위치를 활용을 해서 게임에 자신이 하는 게임에 최적화를 시켜서 마우스를 활용을 하시면 좀 더 게임 하시는데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특징이 있고 디자인은 또 어떻고 작동이 되는지 개봉을 하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구성이 간단합니다. 마우스와 설명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설명서는 한쪽에는 독일어가 써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영어가 써 있습니다. 뭐 보통은 중문이나 아니면 이제 그 스페인어가 써 있는데 독일어가 써 있는 걸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지 좀 의외다 싶습니다. 요 반대편을 보면은 뭐 스펙이나 아니면 사양 같은 게 나와 있고요. 기능, 각 버튼의 기능, 스위치의 기능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버튼의 기능이나 사양,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포장 박스에도 이 아래쪽에, 위쪽에 사진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포장 박스를 참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제품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버튼이 위쪽에는 7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이쪽에는 더블 클릭 버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게임, FPS 게임에서 점사 같은 걸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더블 클릭 버튼, 이게 있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더블 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좌클릭, 우클릭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누르는 느낌은 일반 제가 보통 게이밍 마우스는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요. 눌렀을 때 느끼는 느낌이 확실히 딱 클릭이 딱 되는 느낌이 명확하게 드는 게 아무래도 좀 저가의 마우스긴 하지만 게이밍 마우스긴 마우스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촉감이 듭니다. 눌렀을 때.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데요. 요거는 이제 웹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제 이동하기 버튼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 파란색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 버튼에는 이제 DPI라고 써 있습니다. DPI는 뭐냐면 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도가 600, 1000, 1200, 2400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한 화면 안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좀 더 정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감도 값을 자기의 그 환경에 맞게 딱 설정을 해서 게이밍 마우스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감도는 1000이기 때문에 1000에서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휠은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고 그냥 보통입니다. 돌렸을 때. 그리고요, LED가 이제 불빛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스위치, 아까 말씀드린 스위치 두 개가 이렇게 이쪽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여기 가운데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500Hz, 250Hz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Hz는 폴링 레이트라고 해서 얼마나 그 빨리 반응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지연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율. 여기 250이고 500인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연율이 짧아져서 마우스가 움직일 때 반응하는 마우스 포인트 컴퓨터가 인식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원과 관련된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다 놓으시면 전원이 켜지는 거고 위로 올리면 꺼지고 맨 아래로 내리면은 이제 LED까지 들어오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리시버가 수납할 수 있게끔 리시버 동글이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고요. 여기 옆에 배터리 커버를 열어보면은 이제 AA 배터리를 최대 2개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배터리 공간이 2개가 있어서 2개를 넣어야지 이제 마우스가 동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만 이렇게 넣더라도 마우스가 동작이 됩니다. 보이시죠? LED는 이런 식으로 여기 거미 모양 이렇게 멋있게 들어오고 무광 이쪽은 무광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휠 쪽에 들어오고 측면부 이쪽 측면부에 이렇게 세 군데 들어옵니다. LED가. 네, 그리고 이제 대기 전력이 좋기 때문에
최대 사용시간, 연속 사용시간 36시간 사용했을 때 이제 방전이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20G까지 지원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설명하면 웬만큼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무게를 재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컴퓨터에서 작동을 게이밍 마우스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를 빼고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상에는 110g 플러스 마이너스 5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재보면은 93.6이고요. 그리고 동굴을 올리게 되면은 95.5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배터리를 하나 올리게 되면은 117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배터리 하나 무게는 23.8g입니다. 여기까지 질로트 F14 게이밍 마우스 한번 개봉기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게임이나 컴퓨터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을 옛날 게임인데 온라인으로 지금 뭐 다른 게임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 게임 옛날에 해봤던 FPS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원래 사용하던 로지텍 MX310 벌크로 많이 판매되는 이 마우스로 게이밍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젤로츠 F14 이 마우스로 게임을 다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속성은 제일 빠름에서 아래로 두 단계, 그리고 포인트 정확도 향상은 켜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내 마우스 감도는 3.4 정도 놓고 해보겠습니다. 3.2 정도. 일단 누를 때 얘는 약간 뻑뻑해요. 그러니까 누르는 감도가 좀 세게 눌러야지 클릭이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마우스가 띄엄띄엄 조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마우스 패드 자체는 얘한테 맞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하지 않아요. 네,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겼고요. 일단은 기존에 사용하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느낌은 이 마우스 자체가 워낙 작아서 잘 들립니다. 패드에서. 그리고 누를 때 약간 분명하게 눌리는 느낌이 이렇게 안 듭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불편하고요. 이번에는 다른 새로운 마우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마우스 정확도 향상은 포인터 정확도 향상은 껐고요. 그리고 포인트 속도는 느림에서 두 번째 단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 마우스 감도는 5.0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판이 끝나서 새로운 모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감도는 감도는 5.0이고요. 첫 판이라서 권총밖에 못 듭니다. 패드가 좀 작은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적응하기가 약간 조금 힘든데 그거 말고는 좀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게이밍 마우스 젤로트사의 게이밍 마우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설프게나마 게임 영상을 삽입해 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약간 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FPS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조금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가 아까 그 게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X310 모델, 구형 모델이죠, 상당히. 근데 웹서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도 한 이 정도 사이즈로 그냥 일반 마우스 크기랑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이 패드, 일반적인 마우스 패드 사이즈죠. 이 사이즈 안에서 움직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화면을 이동시킬 때, 이렇게 움직일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탕화면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마우스 패드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마우스 있죠? 그 게이밍 마우스.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일단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움직일 공간이, 마우스 패드가, 게이밍 마우스 패드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공간이 많이 있어서 이 마우스, 게이밍 마우스를 구입하실 분들은 패드까지 같이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중에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더블 클릭이 됩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휴지통을 실행시키다 그러면 이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더블 클릭이 실행이 돼서 점사 같은 거, 일점사 같은 거 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LED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DPI에 따라서 이렇게 4단계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1000이고요. 네, 그렇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제가 무선 마우스도 다른 것도 있고 이제 유선도 있고 하지만 게이밍 마우스 같은 경우는 클릭 감도가 좋습니다. 클릭 감도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총 게임 할 때 이 눌리는 게 이거랑 일반 마우스랑 느낌이 다릅니다. 소리 자체가 다르죠. 이게 청명하게 들리면서 가볍게 이렇게 딱딱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게임 할 때 좀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손에 묵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움직이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하면서 이게 움직이면서 좀 들리거든요.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들려요. 아래쪽 움직이면서.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요 게이밍 마우스, 어디 회사였죠? 젤로치의 F14 게이밍 마우스, 무선 게이밍 마우스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리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이라고 평가를 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공감하기,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무인상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